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와 다각형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평면들이 있는데 정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가 요겁니다. 아크. 요거를 보시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3점으로라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호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를 중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각 끝점으로에서 끝나는 겁니다. 가운데서 시작해 가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원의 각바퀴에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 가지고 거의 막 이런 식으로 혹인 혼대 원 같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하게 홀을 그린다는 건데요.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는 홀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각형을 우선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요. 호, 요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각형이나 뭐, 다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탄젠트하게 접선으로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접선 표시죠? 여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호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홀을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탄젠트가 안 돼가지고 탄젠트가 안 되면 호가 안 그려집니다.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넘어갈까요? 네, 여기 호가 그려졌죠? 탄젠트. 만나는 그 엔티티, 저, 그, 만나는, 뭐랄까, 반대편이 접선을 해야 할, 그게 있어야지, 요게 그려집니다. 쓰리 탄젠트라고 쓰여있죠? 여기. 만날 게세 군데가 있어야지 그려집니다. 그리고, 코센트릭은, 홀을 여러 개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그려진 호에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죠? 호 길이를 그 뭐냐 반지름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호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닉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호가 이거는 더 이상 일정한 곡률을 가지고 기존에는 다 그렸는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파도 모양, 뭐 날개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끝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양하게 호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각형은 어디냐면요. 여기에 이 메뉴에서는 다각형이 없어요. 이게 팔레트라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팔레트 그거 있잖아요. 팔레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 이제 탭이 여러 개 있는데 두 번째 탭이 다각형을 의미하는 폴리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형이 그 세 변이 있는 게 삼각형이죠. 네 변이 이제 사각형이고 다섯 변이 있는 게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에요. 그런 거죠. 세변 삼각형을 선택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아직 선택되어 있네요. 아크가. 끄고요. 네, 이렇게 선택됐죠. 이게 선택됐죠. 좀잘 보이게 할까요? 잠시만요.
잡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거를 그냥 지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지워가지고 이미 지금 호는 다 배웠죠? 호는 다 배웠으니까 이거를 뷰는 뷰도 이게 삐뚤어 돼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정면을 보고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셔서 이제 스케치에서 팔레트 다시 시작합니다. 팔레트에서 다각형, 삼각형에서 이렇게 더블클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클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주면 삼각형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OK를 하면 삼각형이 됐고요. 사각형 더블클릭해서 여기다 원하는 지점에다가 탁 놔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20각형, 20각형까지 제공해줍니다. 탁 클릭해주면 원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멀리서 보니까 각형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각이 있죠? 이렇게 각이. 네, 이게 20각형, 20각형도 그려주고요. 체크. 그 중간인 한 8각형 그려볼까요? 8각형은 이제 잘 보이잖아요. 8각형 정도는. 네, 이렇게 각이 8개 있는 사이드 변이 8개 있는 각과 변이 8개 있는 8각형이 그려졌습니다. 8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각 변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호와 다각형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